고양이 정수기가 생긴 홉지와 바니. 친동생이 고양이 3마리를 키우는데 정수기를 안 쓴다고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줄 줄 알았는데 사가라고 하길래 푯돈 주고 가져온 정수기예요. 굉장히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물 다 마놓기만 했어요. 일반 물그릇 말고 정수기가 필요한 이유. 고양이들이 물을 잘 마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래 집고양이의 조상이 되는 아프리카 들고양이는 사막지역에 속하는 건조한 지역에서 살았어요. 야생의 고양이들은 살아있는 먹이를 통해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능했는데 현재의 집고양이는 야생은 살아있는 먹이가 아닌 건사료를 주식으로 하고 있죠. 야생의 살아있는 먹이가 아닌 집사가 준비해놓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고여있는 물은 썩은 물로 인식해서 잘 마시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사들이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죠. 심지어 이런 이유 때문에 신장질환에 걸리는 고양이들도 많답니다. 확실히 물이 출렁대니까 호기심을 자극하긴 하더라고요. 정수기에 가장 큰 단점이 있다면 정기적인 필터 청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코드를 빼고 물도 버리고 분해를 시작해요. 분해할 게 진짜 많아요. 쪽집게로 잡아서 빼야 되는 것도 있고요. 앞커버, 조절기, 프로펠러 등등등. 세척은 싱크대에서. 물이 왜 안 나오나 싶어? 밥 먹었잖아, 너네.
밥 안 돼.